네, 안녕하세요. 불편한 TV 이상혁입니다. 아,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 대전 문화동에 위치한 대동순대입니다. 대전분이시라면 많은 분들이 대동순대를 아실 텐데 그 중에서도 충남기계공고, 동산고등학교, 그리고 한만여상 학창시절 떠올리게 되면 대동순대를 바로 또 기억하실 것 같아요. 어릴 적에 또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이건 뭐 나쁜 짓이긴 합니다만 학창시절에 그 국밥 먹으면서 원래 소주 한 잔씩 먹으면서 선생님한테 걸렸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학창시절의 추억을 더듬어가면서 맛있는 대동순대 국밥 한 그릇 저와 함께 하시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맛있는 이 순대와 국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옛 추억을 되삼키고자 먹으러 온 것 같습니다. 지금 TV 보시는 분 가운데서 대전에 그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 대동순대를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순대집을 다녔는데 지금 와 있는 이곳은 이사를 한 곳이죠. 원래는 문화학교 넘어서 그 은행 옆쪽에 그 오락실 골목에 그 어머니께서 하셨었는데 제 기억에는 그때 그 집터가 좀 넓었어요. 그 안에서 솥단지 걸어서 밖에서 보이게 하고 그 안에서 그 고등학교 때 몰래 막걸리에다가 이 순대 한 자루씩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추억이 뭐냐면 그 어머니가 말씀 되게 재밌게 하세요. 사투리 쓰시면서 욕도 좀 섞어가시면서 그때 어머니 막걸리 순대 좀 주세요 하면은 굉장히 욕을 하셨어요. 이놈의 새끼들 그 어린 놈이 수수 먹냐고. 그러면서 막걸리를 또 주전자에다가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 내장들하고 이렇게 예, 섞여 있고요. 정말 냄새가 안 나요. 보통 순대국 하게 되면은 그 돼지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전혀 냄새 안 납니다. 옛날 그 맛이네. 국밥도 국밥이지만은 이 순대 한번 좀 찍어줄래? 일반 그 순대하고는 달라요 이게. 막창 순대라고 하는 건데 사실 예전에 순대하게 되면 그 이 솥단지 걸어가지고 사골 막 끓이면서 그 순대 어떤 분들은 약간 조금 순대 돼지 내장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혐오스럽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 찹쌀순대로 많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 찹쌀순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 대동순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렇게 막창순대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잖아요 막창이. 그런데 어머니가 직접 순대에 손을 넣어가지고 막창을 깨끗이 손질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순대. 사실 요즘 이런 막창순대 하는 데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옛날 생각을 떠올리면서 맞아보겠습니다. 고소하네요. 보통 일반적인 순대는 이 순대 피에다가 그냥 순대 쏘고 먹어보면 이게 잡채, 당면을 먹는 건지 막 이런 느낌인데 이 막창은 쫄깃쫄깃하면서도 씹으면 씹을수록 이 고소함이 느껴집니다. 막걸리 한잔 먹고 싶네요. 옆에서 우리 어머니가 이 노란 노새 주전자에다가 막걸리 주면 참 그만일 것 같은데 예전에는 공깃밥 따로 나오지 않고 그냥 이 말아가지고 왜 그 가마솥 있잖아요. 가마솥에다가 국밥하고 이 돼지머리 한 거하고 밥을 넣어가지고 그냥 포름해가지고 바로 뜨겁게 그냥 주셨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위장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공깃밥. 아, 또 우리 옛날 어머니 생각나네. 식당을 하시던 일대 어머니. 근데 국밥이 좀만 말아야 돼요.
많이 마르면 우리 텁텁해지니까 조금씩. 옛날 생각 난다. 사실 이 순대국밥이 서민 음식이잖아요. 근데 또 건강 음식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돼지의 그 부산물을 이제 그 안에다가 그 뭐 당면이라던가 뭐 양파 뭐 고추 여러 신선한 채소를 넣어가지고 그냥 뭐 사골국물에다가 허기를 달래던 그런 음식인데 우리 젊은 친구들도 이거 많이 먹더라고. 순대국밥.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동사고등학교 그리고 한반여상 충기 졸업생들은 웬만하면 대동순대를 다 다녀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술 좀 했던 친구들은 막걸리도 한 잔씩 했을 테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이 시대 사는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그 나름의 또 지금의 그 재미라던가 감성이 있겠지만 돌이켜보면 저희 때 그 감성이 뭐랄까 재밌었어. 응, 재밌고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1988 응팔 그때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되게 정도 많고. 이 사골에다 끓이잖아요. 이 순대를 그냥 삶지를 않고 그냥 맹물에다가 그냥 삶아서 끓인 다음에 소금 넣고 소금에서 소금물에다가 끓인 다음에 하루 정도 냉장고에 숙성해서 이렇게 낸대요. 전혀 냄새 안 납니다. 네. 전혀 냄새 안 나요. 이 막창 순대 딱 비주얼적으로는 약간 조금 그렇다 하실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맛 안 보신 분들은 저 대동순대 한번 오셔가지고 꼭 맛보세요. 정말 고소합니다. 네, 불편한 TV 오늘은 대전의 순대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동순대에서 함께 해봤습니다. 보통 일반 그 순대집은 프랜차이즈도 많고 좀 대형화됐는데 여기는 옛날 모습은 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소박하게 테이블이 4개 있어요. 소박한 분위기에서 옛 추억을 먹으면서 순대도 맛을 봤는데 무엇보다도 그 사람은 이 추억팔이, 옛 추억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때보다도 말을 좀 차분하게 했던 거는 뭐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옛 생각하다 보니까 좀 차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밖에 지금 비도 오고 장마철이라서 약간 좀 이 컨디션이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날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이 순댓국에다가 막걸리 한 사발 어떠실까요? 자, 불편한 TV 재는 다음에도 더욱더 맛집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기로 하겠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